기대해도 좋나? 이렇게 해서 오늘 2시간 반 동안 이제 하고서 종목 진단도 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잠시만, 우동우님 힐라코리아 못 사셨나? 참 미쳐서 가죠. 진짜 미쳐서 갑니다. 자, 오늘 얘도 또 나가네요. 사가지고 지금 아유 저25% 먹었습니다. 25% 잘랐는데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25% 자르고 어떤 사람은 더 갖고 가랬더니 어서 잘라먹고 다 미리 잘라먹느라 그죠? 잘라먹느라 이렇게 못 들고 가요. 실제로 그래요. 어제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잘라먹는 것 때문에 추적 청산을 하라고 그랬더니 배우고 나서도 까먹어요. 배우고 나서도 까먹죠. 자, 쌈테렐리 기대해도 좋나?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또 약세가 가겠죠? 오후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미국장이, 떨어뜨리면서 시장을, 나는 보기만 하니 어서 오시고요. 시장을 흔들어 놨죠? 그렇지만 좋은 종목은 나가요.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장 상황 어떻게 되는지 황금열매님 어서 오시고요. 시장 상황을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 일단 지난번에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예, 1조 2천억 달러 제안을 했죠, 중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납작 엎드렸는데, 아이 지금 트럼프는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못 참습니다. 그죠? 뭐라고 그랬죠? 나는 트럼프 중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시간표를 가져와. 그 다음에 종목을 구체적으로 가져와. 그러니까. 아이,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관세맨이다 발언으로 시장 불안을 조장을 하고. 그래서 미 증시 급락에 일조하면서 아울러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으로 주가 폭락을 가져왔죠. 굉장히 폭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팔아야 될 종목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네. 정말 이게 무슨 현상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느냐? 그죠?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시장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죠. 그 하나의 지표를 또 본다면 먼저 이걸 보고 갈까요? 그럼 경제 지표는 좋지 않죠.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간가요? 요걸 보시면 한국은행, 저기, 뭐죠? 이걸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움직일 수 있나? 크게 보이질 않네. 크게 보이는 게 전체 선택. 전체 선택이 아니야. 지금 이게,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상당히 지금 얼마요? 지금 최악의 90, 8.8까지 떨어졌죠. 지금 이게 2016년 6월에 최저로 떨어졌다. 여기서부터 뭐가 갔어요? 여기서부터 시장이 갔잖아요. 그죠? 2016년 6월 전에 갔죠. 6개월 선행이라고 그러죠. 아직 떨어지고 있으니까 시장이 확실히 상승한다. 2016년 6월이 어떻게 됐나? 코스피 지수로 한번 가볼까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2016년 3월, 6월이네요. 저점을 찍고 올라갔죠. 예, 네, 저점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선행지수가 이걸 끌고 간 거죠. 항상 선행지수가 더 중요하지, 경기 상황에서. 지금 선행지수는 아직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죠?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 지수가 올라간다는 보장은 있다, 없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차트로다가 한다면, 그죠? 차트로 한다면 쌍바닥을 잡았으니까, 그죠? 쌍바닥을 잡았으니까, 뭐 쓰리바닥을 잡았으니까 가지 않을까? 또 쌍바닥을 잡았으니까 만석지기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나셨나요? 자, 쌍바닥을 잡았으니까 이제 갈 거다. 그죠? 갈 거다. 가만히 있어봐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코스피 쌍바닥을 잡았으니 코스닥이 갈 거다. 또, 뭐, 짝꿍댕이 기법이 나왔으니까 갈 거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무리되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 무슨 문제냐?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상당히 안 좋죠? 어디 갔어? 도망갔냐? 어디로 도망갔냐? 어? 얼른 도망가. 아까 경기 선행 지수가 상당히 안 좋아서 얼른 도망가 버렸네. 여기 있나? 아닌데? 이 얼른 숨어 버렸네. 자, 경기 선행 지수가 안 좋다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장보다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지수가 6개월 선행을 하죠. 그래서 2016년 보면 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죠. 2016년에 대형주장이 갔어요. 잘 보세요. 예,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예, 002가 보면, 자, 그러면 하나씩 같이 풀어가자고요. 여기 가기 전에 아까 일단 선행지수를 봤으니까 경기는 안 좋다는 건 확실히 이해가 갔지요. 두 번째, 미국 재무장관의 이게 일종의 제안을 하고, 그죠? 시진핑이가 세부 논의는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아이, 빨리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니까 시간이 어때 뭐죠? 나는 증권맨이라는 관세맨? 증권맨이라는 관세맨이래.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전부터 이제 벌어진 것이 지난번에 지수 폭락할 때가 물론 미중 무역전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그때가 장기금리가, 10년물 미국 국채 장기금리가 2, 3%가 넘어갔습니다. 3% 넘어간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죠. 그럼 장기 국채 금리가 채권은 반대기 때문에 금리하고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결국은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아니, 그죠? 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채권값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들은 무슨 일을 벌이냐 하면, 은행들은 여러분의 단기 자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갖다가 뭘 해요?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에다가 장기 국채 투자를 해가지고 이자를 따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입장에서 보면 국채 수익률이 높아야, 그죠? 국채 수익률이 높아야 여러분의 예금 이자를 주고도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이, 3년, 뭐죠?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졌어요. 단기 채권이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원래는 장기 국채가 수익률이 높아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정상인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불안 심리가 더 조장이 됐죠. 거기다가 10년 만기와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스프레드가 11bp? 거의 좁아졌다. 그래서 침체 신호가 왔느냐 안 왔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시장이 폭락해서 제일 먼저 폭락한 건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마진이 안 좋아질 은행주들은 심각하죠. 그렇죠? 장단기 금리 차에 따라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또 여러분의 대출 금리와 수신 금리의 차에 따라서 돈을 벌 거잖아요. 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대출금리는 빨리 올리고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리니까 은행은 앉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지금 전부 다 나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주 실적이 나중에 부진할 거라 생각해서 주식은 폭락할 수밖에, 은행 주식들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들이 그냥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이 자, 그러면 시장에 어떻게 해요? 폭락의 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는 핵심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바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 경기 침체라든지 선행지표로서도 좋지 않고, 그죠? 이 금리의 역전 인상이 결국은 시장이 인플레이가 아니라 침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면서 다시 주가가 폭락을 해버린 거죠. 특히 이제 10년물에 대한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면 당연히 위험 소지가 있어서 많이 폭락을 했던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생명보험을 잘 추천 안 하죠. 그런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차트로만 뭘 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보자고요. 제가 삼성생명을 하나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수많은 증권사에서 추천하고, 그죠? 삼성생명을 추천하고, 또 증권사에서 많이 추천하죠, 이거. 펀드매니저도 굉장히 추천 많이 합니다. 자, 이게 몇년 갔어요? 10년입니다. 10년 갔는데 지금 뭐예요? 시초가가 12만 천 원인데 지금까지 뭐예요? 마이너스에 10년 동안 여러분 들고 있으면 돈 하나도 못 벌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자고. 김풀터님도 어서 오시고요. 왜 그랬을까? 자,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이 보험을 들었는데 역마진에 걸려들었죠? 무슨 얘기예요? 금리가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만기 됐을 때 5%의 보장을 해줬는데 금리가 폭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폭락을 하니까 역시 역마진에 걸려드는 것이 뭐냐면 만기에 환급을 안 해도 5%의 이자를 준다. 그럼 지금 예금 금리가 5% 됩니까? 대출 금리가 겨우 5%인데 그럼 5%를 예금 금리로 주니까 얘는 돈 남는 게 없느냐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실적이 부진해지니까 사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 하나 예를 제가 천기누설을 또한번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유련 와서 일주 특강 들을 때 제가 자 이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진짜 기준이 안 좋은가? 영업활동 현금으로 보면 9조 9천억에서 8조 9천억, 5조 2천억, 4조 뭐죠? 4조 8천억, 1조 6천억. 이제는 뭐예요? 1,800억. 돈을 못 벌었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유료 방송에서 배우는 거예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못간 거예요. 그래서 템플턴은 삼성생명을 사지 말라고 악을 썼던 거예요. 수많은 증권사도 추천하지만 돈안 된다. 사지 마라. 이랬던 거예요, 이유가. 물론 이제 전문가마다 판단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못 벌면 안 산다. 그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역마진에, 이 삼성생명도 역마진에 걸려들었고, 또, 각 보험사들도 역마진에 걸려들었고요. 또 하나가 어려움이 뭐였어요? 사망보험금 때문에 한창 말이 많았었죠. 그랬다가 이제 지불하라. 그래서 직권 나오니까 하수없이 지불하는 상황. 그럼 돈이 더 많이 빠져나갔죠.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빨리빨리 안 지불해주면 굉장히 그 보험 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보험약관을 개정을 하고 20년 전에 했던 보험약관을 여러분이 보험을 들었으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20년 전에 가입했다. 10년 만에 보험약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 보험약관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전에 게 없으면 최근에 발행한 보험약관을 달라고 해서 조사해 보면 보험약관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대항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힘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보험약관은 가입했으면 반드시 오래된 것도 보관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유리하게 다 보험약관도 개정해 놓고 보험금을 지급 안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항상 뭐,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게 다 개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힘들다는 것을 알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팔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라 그랬던 겁니다. 두 번째, 미국에서 팡!
금융주의 하락과 은행주가 폭락한 이어서 팡이라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런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어디로 가요? 네, 콘텐츠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게 누구예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펑펑 나가는 게 구글이 진짜 잘 나가죠? 아마존하고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 우리나라는 누구예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CJ E&M 이런 것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그죠 전문가도 있고 제가 3년 전만 해도 유튜브에 전문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 명, 두세 명뿐이 없어요. 지금은 온통 다 도배가 돼 있죠. 제가 엑스원에 올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바로 콘텐츠가 여러분들한테 먹거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콘텐츠로다가 여러분이 유튜브에 하면 돈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죠?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라. 그죠? 고배당주.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슬쩍 보여줬었나요? 우리가 잘 갖고 있는,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고려 신용정보. 어이, 오늘도 또 올라가네요. 우와. 여기 배당이 만만치 않거든요. 배당이.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주가도 잘 가고 있는데다 배당까지도 높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저기, 예, 진분홍님이, 아, 전문가님, 이거 배당 때문에 샀어요. 일진 파워. 330원 준다고 그러죠. 깎아줘라 제발. 나 좀 배당 받으러 가게. 깎아주면 들어가면 되지 뭐. 아직 그 뭐 겁날 게 뭐 있어요. 330원 준다는데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에? 여러분의 팁을 줄게요. 330원이면 뭐예요? 33,000원인가요? 그러면 이거 6,000원 자꾸도 6530. 어? 5%? 어, 4.몇%는 주겠네. 여기 배당 수익률 괜찮네. 배당 받으러 한번 가볼까? 자, 얘도 굉장히 배당이 높습니다. 배당이 상당히 높죠. 어디에요? 지금 4,000원인데 배당이 작년에 얼마 줬나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배당이 작년에 200원 줬습니다. 그럼 2만원이네요. 주가는 얼마예요? 4,000원이네요. 그럼 5% 주네요. 오! 괜찮은데 그나마 또 수익도 또 여기서 많이 났죠. 수익이 우리가 사서 한 자리가 여기서 얼마 났나요? 제법 났네요. 예, 34% 배당에다 보너스 배당에다가 주가를 간다. 이게 투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그러면 지수 차트를 보면. 제가 팁을 계속 중소형주 장이라 왜 저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갈까요? 중소형주 장이라고 알려줬잖아요. 대형주 장이 언제 갔냐? 잘 보세요. 대형주 장이 언제 갔어요? 2016년부터 2017년 언제까지요? 2017년 11월 2일까지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건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거든지 무료방송에서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 대형주장이 여기서부터 이미 가서 끝난 거예요. 근데 저형 대형주 전부 물려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라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미 여기서 다 팔았어야 됐죠. 제가 삼성전자는 여기서 액면 분할 50대 1이 나올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로 새로 사지 마라. 뭐라고 그랬냐? 최소한 이 기업은 뭘 해야 된다? 기념으로만 사고 싶으면 사셔라. 기념으로 몇 주 사는 건 좋다. 그렇지만 여기서 돈 벌라고 들어가지 마라. 지금 얼마나 떨어졌나요? 자,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추세는 계속 하락 중입니다. 하이닉스 역시 240%를 내고 저희가 팔았습니다. 예, 여기서 팔아야 된다. 자, 그럼 무슨 일이냐? 이런 것들이 추세를 하락하고 가지요. 예. 자, 여기서
6년 6월 달에 집중 매수 시작하면서 240%가 나갔죠. 그런데 이걸 가면서 더 샀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뭐 쌍바닥 여기서 사봤다고 사람들이 많이 샀더라고요. 우리는 안 샀거든요. 여기서부터 집중 매수한 거예요. 왜? 반도체가 언제요? 2015년 12월에 누굴 샀어요? 원익 IPS를 기업의 쌀을 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원익 IPS는 그때가 예, 여기죠. 근데 이거는 분할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로 보면 안 되고 원익 홀딩스. 원익 홀딩스가 2015년 12월에 제가 바닥에서 뭐래요? 여기서 이제 감자가 돼서 분할이 됐죠. 기업 분할이. 뭐하고요? 원익 IPS 홀딩스를. 자, 그러면 지금 보자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팁을 드렸잖아요. 얘가 기업의 쌀을 사라고 여기서 추천했던 거예요. 12월 달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형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6월 달부터 간 거고요. 그죠? 얘는 벌써 12월에 벌써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6월 달에 간게 누구냐 하면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때부터 나간 거란 말이에요. 주도주로. 주도주 간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제 말을 그냥 섣불리 들었죠. 에이, 설마 맞겠나? 맞겠나? 그러면서 간 것이 이렇게 많이 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12월 달에 여긴 갔나요? 안 갔습니다. 주도주가 갔죠? 자, 2016년 다시 주도주를 또 은행주가 간다! 은행주를 보였고요. 그죠? 제가 주도주를 계속 얘기를 해서 간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지금, 예, 누구 사야 되냐? 지금은 누구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들고 있는,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LG U+.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는지. 자, LG U+를 들고 가야 된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주도주 간다. 주도주 사야 된다. 그죠? 깎아주면 사라. 그죠? 벌써 이만큼 나갔습니다. 조정은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주도주가 더 세질 때는 어떻게 돼요? 조정도 안 하고 가요. 아까 하이닉스 나가듯이 어떻게 나간다? 이렇게 무섭게 나가는 겁니다. 그 종목이 지금 누가 나가나요? 누가 나가요? 지수차. 그럼 중소형주 장이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자, 보시다시피. 자, 코스피의 장이 어떻게 됐어요? 대형주 장이 여기서 끝나버렸죠. 그러면 이제 중형주를 장을 한번 볼게요. 중형주 장이 2016년 예, 1월부터 뭐 가본 게 있나요? 그죠?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갑자기 얘가 강하게 올라갈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어요? 대형주는 예, 비실비실이에요. 소형주는요, 소형주도 강하죠? 그래서 중소형주 장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자, 이렇게 지수 흐름이 이랬습니다. 대형주 장이 2년 정도로 시장을 이끌고 가면 대세 상승장이라고 그런 겁니다. 물론 차트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세 상승장, 대형주가 갔다, 대세 상승장이 뭘로 알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2016년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갔네? 어? 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대세 상승장이다? 대세 상승장은 뭘로 본다? 일봉이 아니라 주봉으로 본다. 이건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갔죠. 지금은 어떻게 폭락을 해버렸죠. 대형주가 폭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소형주 장이 오면, 대형주가 2년을 갔으니까 중소형주 장이 와서 얘가 끌어주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은 한번 요동칠 수 있겠죠. 이것이 시장의 역사입니다. 근데 100번 맞는다, 틀린다, 이것은 아무도 장담 못 한다는 거예요. 원래 시장이 상승해서 대세상승으로 가면, 대형주가 끌어주고, 대형주가 끝나고 나면 중소형주장을 가는 겁니다. 중소형장이 끝나게 되면 시장이 한번 요동치고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가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10년 주기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글라 파동이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주글라 파동이 오냐? 1997년 12월인가요? 예, IMF. 2008년 또 12월인가요? 또 리먼 사태에서 폭락이 왔으니까. 2018년도 역시 폭락이 오겠느냐? 12월에 폭락이 오겠느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10년 주기설이 맞느냐? 틀리냐? 그거는 미리 단정 짓기 어렵다. 다만, 경기 침체로 가는 경기 선행 지수는 상당히 안 좋아 있고요. 그러면 중소형 주장이 온 다음에, 만약에 미국의 그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경기 침체로 가서 정말 시장이 10년 주기설에 맞아 떨어질 수 있느냐? 아니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럼 맞으면 어떡하고 틀리면 어떡할 거냐? 여러분이 그래서 금융위기와 포트폴리오 백테스트를 제가 해봤죠. 자,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시뮬레이션 자료를 과거에 2008년에 어떤 수익률을 가져오는지 한번 보시죠. 이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저만 가지고 있는 자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유리원들이 만들어준 거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내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중형주를 보겠습니다. 대형주를 아니고, 중형주와 대형주를 같이 다 봐도 되겠습니다. 먼저 대형주부터 보겠습니다. 아, 이거 왜 뜨는 거야? 대형주가, 예, 10년을 보유해서 어떤 수익률을 가져오는지 포트폴리오를 똑같이 500만 원을 담아서 2006년 1월 2일 날 백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자료 했더니 2007년에 예, 마이너스 9%. 그다음에 2년째 2008년에 29% 났던 것이 2009년 시장이 폭락한 12월에 폭락하면서 시작한 것이 2009년에 시장이 폭락해버렸죠. 그런데 마이너스 거의 29% 벌었던 것이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2009년에 그렇게 떨어진 2010년에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무려 62%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잘 담았다면 안 팔았으면 폭락해도 안 팔았으면 걱정이 없이 들고 갈수 있다는 거죠. 맞다, 1번, 아니다, 2번. 다 팔고 도망가야 된다. 1번, 아니다, 맞짱 떠야 된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여러분은 장기 투자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시장이 폭락하면 다 팔고 도망가야 되나요? 포트를 어떻게 담았냐가 중요하죠. 이게 안전한 투자 아닌가요? 여러분은 은행에 들어가서 이렇게 돈벌수 있나요? 자, 그래서 2010년에 9년에 폭락했다가 그저 마이너스 8%, 10년에 62%로 올라갑니다. 대형주인데. 그 다음에 얼마예요? 114%. 그 다음에 얼마예요? 119%. 별로 못 벌었네요. 136%, 156%. 꾸준히 올라갔죠. 그 폭락 사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마이너스 때도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망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투자자들은 뭐만 생각하죠? 급등주 부실 종목을 매수한다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이런 장애는 어떻게 되죠? 전부 어떻게 해요? 돈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감자 상장 폐지로다. 그것만 아니라면 여러분은 아무 걱정이 없이 장기 투자해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중형주로 가겠습니다. 중형주로 갔더니, 자. 코스피 101등부터, 그죠? 200등까지의 종목들을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00, 몇 년이요? 8년이죠? 2008년에 무려 43%를 벌어주던 것이 2009년에 리먼 사태가 나면서 폭락해서 마이너스 17%니까 얼마가 빠진 거예요? 거의 60%가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주식을 팔지도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2000,
10년에는 플러스 27%가 납니다. 마이너스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팔고 사고해서 돈을 잃었지 그냥 들고 갔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2011년에는 62%로 올라갑니다. 별로 못 벌어서 69%, 그 다음에 더블로 올라서 120%, 그 다음에 120%, 별로 못 벌어서 127%, 그 다음에 149%, 252%, 그죠? 또 시장이 2016년부터 대형주장이 가니까 중소형주가 못 갔죠. 그러니까 252%에서 210% 떨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211% 또 늘어나죠. 그럼 올해 중소형주장이 올라가면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가겠죠? 대형주가 조정받으니까? 이런 것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장기 투자하면서 가도 여러분을 손실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사서 여러분이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사서 꾸준히 들고 가면 부자가 된다는 걸 확실히 증명하는데도 역사가 증명하고 제가 백테스트를 해도 증명해도 여러분은 흔들려서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충분히 보셨죠? 또 볼까요? 그러니까 템플턴의 식구들은 부실 종목을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가 부실 종목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같이 하나씩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것은 회사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매입하라는 거예요. 주식의 시가는 그죠? 시장 가격은 기업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아마 차트리스트는 대번에 반발할 거예요. 야, 그러면 기업이 다 돈, 그죠?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무조건 다 돈 버냐? 그건 아니죠. 확률이 어느 쪽이 더 높으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차피 시장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쟁이들은 어떻게 해요? 차트가 최고이다. 또 펀더멘털리스트는 어떻게 해요? 펀더멘털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윌리엄 오닐처럼 캔슬림을 가지고 기업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폭발하는 기업들을 사서 대박을 터뜨리는 건 결국 뭐예요? 차티스트도 아니고 펀더멘털이 아니고 두 개를 다 융합한 퓨전이잖아요. 템플턴은 그럼 뭘까요? 퓨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이 뜨는 건 뭘까요? 대한민국 음식만 뜰까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음식을 서양 음식과 퓨전을 했을 때 많이 떴던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자는 기업의 실제 가치 성장을 잘 관찰해야 되고 실제 가치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주가 역시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단기는 급등, 급락을 할 수 있지만 수급에 의해서, 재료에 의해서 그럴 수 있지만 기업이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서 가는 기업들은 무진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버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가치 투자라는 것은 해당 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한 후에 저평가할 때 매수해서 제대로 평가받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가치 투자잖아요. 주가가 싸다고 가치 투자인가요? 주가가 싼 게 가치 투자가 아니죠. 그건 급등을 노리는 트레이더죠. 제가 잘못 얘기하나요? 가치 투자 핵심은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투자에서 그래서 인내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래요? 주식시장이 10년간 문을 닫아도 상관없은 그런 종목에 투자하라. 10년을 보유해야 될 주식이라면 단 10분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죠. 그게 뭐예요? 가치 투자잖아요.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보유하고 싶을 만큼 투자한 주식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차트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얘기할게요. 차트쟁이들은, 그죠? 차트쟁이들은 오래오래 남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치 투자자들은 오래오래 남고도 죽을 때까지도 합니다. 그 유명한 그랜빌 최후의 예언을 쓴 그랜빌도 역시 실패자입니다.
또 피라미딩의 대가 이제 제시 리버모어도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버핏은 아직도 쌩쌩하게 살아있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95세 죽을 때까지 주식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곳으로 갈 거냐 이거죠. 그죠? 기업이 정확하게, 기업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죠? 제대로 맞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항상 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기업을 정확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하는 방식이 여러분을 꾸준히 들고 가게 만들어 주는 거죠. 투자를 많이 돈을 벌려면 우량 기업을 찾아내서 주식을 매수한 뒤그 기업이 착실하게 성장하는 동안 몇 년이고 보유하면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만 보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는 평가 안 하니까 뭐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다 잘라버리고 이제 이격 나서 조정 들어온다고 다 잘라버리니까 장기로 가져가지 못하니까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없어요. 기업의 실제 가치가 성장을 잘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할 일인데 그런 건안 합니다. 아마존 주가가 오늘 급등했으니까 잘라야 되나요? 그것만 신경 쓰죠. 경영자가 장기간에서 목표를 향해서 전력을 다하고 모든 기업 활동이 오로지 목표를 따라서 열심히 기업을 경영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만 보다 보니까 장기로 보유하지 못한다. 실제로 볼까요? 이게 무슨 종목일까요? 경영자의 오너, 그죠? MP그룹. 상장 폐지 됐죠. 이때 제가 우리 유리원들한테 절대로 쓰지 마라. 큰일 난다. 왜요? 급등 상한가가 나가는데 임원들이 주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뉴스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중국에 진출하면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지. 아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왜 팔어? 이건 쇼다. 여러분 절대로 근처 가지 마라. 결국은 또 지난번에 경비원 폭행 사건 이래서 또 갑질 논란을 벌리면서 그 다음에 피자용 치즈를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고가를 받게 했고 광고기도 써내면서 이 결국 자서전 경강매 보복 출점 뭐 이런 식으로 줄줄이 터져 나오면서 구속되고 결국은 시장은 상장 폐지가 되어버렸죠. 이 대표적인 기업이 저는. 예, 누구라고 또말 못하는 기업이 하나 있고, 무료 방송이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긴 곤란합니다. 유료 방송에서는 제가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면 업계에서도, 그죠? 누구는 판매만 하고, 누구는 만들기만 합니다. 아들은 만들고, 예, 아빠는 팝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물려줄까요? 비싼 값으로 여기처럼 사주면 되죠.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누군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코엔텍이죠. 예, 여기서부터 사주고. 전문가님, 너무 잘 가요. 너무 잘 가. 이 코엔텍 왜 이렇게 잘 갑니까? 그럼 얘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지금까지 매도 없이 계속 들고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나가니까요? 혹시 이거 뿡뿡이 아빠님 들고 있어요? 지금껏 들고 가는 게 만드는 투자 전략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기 급등하면 전부 매도해서 없습니다. 아유, 조정 들어왔으니까 이제 잘라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는 벌써 220%가 넘고 오늘 어떻게 됐나요? 그죠? 텐버거는 그래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벌써 요만큼 올라온 벌써 자르느라 아우성입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이거? 코엔테. 아유, 정말 무섭다. 난리 났다, 진짜. 이 봐봐요, 이거. 아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봉에서도 이때요 이때 가격이 나왔지 액분하고 나오면서 얼마? 이 기업의 대주주가 에? 대주주가 얼마? 70%의 지분을 71%의 지분을 확보시켰다. 지금 40몇퍼 지분 확보했죠? 그죠? 이게 어디에서 인수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71% 지분을 확보시키겠다. 아직 계속 가고 있죠. 무섭습니다. 이게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2017년 2월달부터 이놈, 누구죠? 코엔텍, 와이엔텍, 그죠? 또 나가죠? 이거 팔아요, 이걸?
안 팔아야죠. 먹다 마냐? 그죠? 진분홍님 먹다 말아요? 또 인선이엔티. 그럼 뭐가 달라요? 이세 종목이. 인선이엔티는 쓰레기 처리 업체 급등 나갈 때 사는 건 아니죠. 그죠? 배웠는데 왜 그렇게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둘은 코엔텍은 와이엔텍과 최근에 우리 와이엔텍을 여기서 또 샀죠. 언제요? 옛날 또 샀습니다. 추가 매수해라. 어떻게 됐어요? 빵빵 나가버리죠. 그런데 쬐끔 사놓고 뭔 돈을 벌어요? 갈때 추가 매수하라니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하면 죽는 거예요. 갈때더 사는 거지, 갈 때. 그죠?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오우, 작은 양봉 좋네요. 매수 들어갑니다. 당. 작은 양봉 좋네요. 매수 갑니다. 추가 매수하세요. 어떻게 됐어요? 어이, 오늘 또 유료원들 신났겠지. 지금 무료 방송인데 지금 유료 방송하는 건지 지금 헷갈린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종목을 이렇게. 그러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인선이엔티는 쓰레기 처리 업체지만 마늘 땅을 갖고 있지만 이 진선 이 와이엔텍과 뭐예요? 코엔텍은 뭐가 있냐 하면 소각로가 있다는 거예요. 소각로. 소각로 돈을 받아요. 친구가 재활용업체에서 옷 사는데 신발이나 이런 것을 동남아시아 또는 이 아프리카에다 수출을 하거든요. 그럼 그 쓰레기 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신발이라든지 옷 쓰레기들 다 갖다 주면 소각로에서, 그죠? 열병업발전소 이런 데서 다 소각합니다. 돈 받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돈을 잘 버니까 진짜로 가죠. 코엔텍 진짜 잘 버냐?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잘 버냐? 그런데 무슨 뭐 돈도 못 버는 기업에다가 동업해놓고 돈 번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감자, 상장 폐지. 돈 얼마나 잘 버는지 한번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서 들고 그냥 맞짱 뜨고 가라는 거예요. 에? 봐요. 이돈 얼마나 되냐? 155억, 186억, 217억. 3분기에 벌써 작년 실적을 뛰어넘었어. 그 돈을 잘 보니까 가잖아요. 54억, 50억, 60억, 78억, 73억. 또 갈까요? 또 볼까요? 연못 가요. 휠라코리. 오늘 또 나갔죠? 우와, 대단하다. 몇 프로 나갔어요? 똑같아요. 수익률이 거의. 영미, 끊임없이 무료방송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여기서 샀다 그러는데도 사보지도 못하죠. 또 샀다. 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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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매수, 추가 매수, 또 추가 매수예요. 아이, 전문가들 하도 그냥 사라고 그냥 아우성쳐가지고 화가 나서 여기서 샀습니다.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그래. 진작 사릴 때는 안 사고 말이에요. 그죠? 샀으면 대박 났잖아. 이게 지금 얼마야? 아직도 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강력하게 보유하라. 큰 수익은 재무제표 속에 숨어 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한몫되는데 신발에 어글리 신발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주가는 폭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글리 신발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최근에 이 신발을 두 개를 샀는데요. 운동화를.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괜찮아요. 그리 진짜 같나요? 네, 한번 볼까요? 오늘도 또 같나? 모르겠습니다. 돈을 진짜 잘 버나요? 한번 보자. 휠라. 제가 영미영미 하면서 여러분한테 무료방송에서 쉬지도 않고 보여줬어요. 쉬지도 않고. 그렇죠. 그럼 내가 사봤다. 내가 사본 사람 한번 1번 한번 눌러보시죠. 무료방송에 수도 없이 보여줬는데, 사본 사람. 영업이익 좀 봐봐요. 이 118억에서 2175억에 2745억. 오늘 예상이 3400억이래. 무슨 돈을 이렇게 잘 보냐? 기가 막히다, 정말. 와, 어디까지 갈 거야? 여러분은 비싸서 못살 걸.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서 못 사.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아유, 조정 들어. 내가 사면 조정 들어올까봐 겁나서 못 산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 가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요? 에? 동계올림픽 2월 달에 매수시키면서 지금까지 팔지 않고 계속 들고 갑니다. 이게 뭔 일이에요? 오늘 코엔텍은 아주 난리가 났네, 이거. 이거 뭐이 속구치고 있으니 어떻게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주봉에서 보고 여러분이 흔들지 않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절대로 못 팔게 하죠. 왜요?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유리원 보고 팔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대단하지요. 진짜 대단합니다. 자, 지금의 주도주가 휠라와 둘이서 쌍끌이로 가고 있습니다. 얘가 가니까 또 하나 업황이 같이 간다. 누가 가냐? 바로 와이엔텍 인선이에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LG 플러스가 나가게 되면 다른 종목 안 갈까요?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뭐가 또 움직였네. 자, 또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게 뭐죠? 한창재지. 전문가님, 내일 어떻게 자를까요? 오늘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내일 자를까요? 아유, 저걸 자를까 말까, 자를까 말까. 자를까 말까. 자를까 말까. 그래서 배운 대로 하라. 추적 청산을 해버려라. 그냥 여기다가 그냥 딱 설정해놓고, 자, 위에는 까치밥은 그냥 주워버리고, 더 올라가면 계속 들고 가고, 깨면 알아서 팔게 자동 매매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 거, 이걸 단타를. 추적 청산을 갖다 설정해놓고, 그죠? 천기누설 막건데, 청산으로 들고 가라! 가르쳐줘요, 가르쳐줘. 그죠? 어떻게 해요?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천기누설. 자, 그러면 종목을 어떻게 하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못해. 그죠? 와요. 엄청 수익이 많이 났죠? 많이 났습니다. 어제 이걸 팔아서 서운했다고. 제가 내가 왜 그걸 미리 팔아요? 예? 미리 아직 갈 길이 먼데. 하, 이거 또 나갔네. 갈 길이 먼데. 누구는 25% 먹고 제가, 아, 참 좋다. 들고 가자. 25% 먹고 잘랐어, 여기서. 또한 사람은 또 여기 와서 잘 참고 또 샀어요. 떨어지니까 또 샀어. 또 올라가니까 또 잘라먹었는데, 그냥 이틀 있다가 그냥 뻥 나가버렸네. 뻥 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자를까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재밌죠? 주식 투자는 그래서 본전이 아닌 수익을 위한 행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 본전만 오면 그냥 팔라고 덤벼요, 투자자들은요. 아, 조금 오르면 그냥 좋아하다가 그냥 조정만 깊어지면 마음이 흔들려서 그냥 가지도 못하고 잘라려고 그러고요. 좋은 기업은 함부로 손절 매수도 안 되고 추세가 재차 상승할 때 추가 매수할 때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종잣돈이 커지는 거예요. 그냥 본전 찾으려고 떨어지면 그냥 더 사. 더 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이 뭐라 그랬어요? 물타기 하는 거. 여러분이 물타기를 한번 해봐요. 맥주에다 물타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그 주식도 물타기 하면 돈 먹어요? 일부는 먹을 수 있는데 대부분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소수는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있죠. 아니, 그러니까 되긴 되던데. 그죠? 되긴 되던데. 그럼 물타기를 진짜 해야 될 때가 기업을 평가해서 정말 저평가됐을 때 어쩌면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못 먹잖아요. 담홍님, 누가 그런 얘기예요? 그건 본인의 생각이시잖아요. 제가 아까 시뮬레이션 보여줬잖아요. 망하는가요? 망하게 되는 건 뭐예요? 부실 종목을 샀으니까 망한 거죠. 그죠? 부실 종목을 샀으니까 본인이 부실 종목을 산지도 모르고 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기업이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사고 들고 있으면 시장이 폭락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도 다시 돈 벌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 적금을 깨다가 주식을 사려는 거예요. 안 팔면 절대로 안 망해요. 그럼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이 망했나요? 돈더 벌었죠? 그죠? 가만 있어봐. 그러면 저기 지금 누구요? 대한약품 사장님이
주식을 안 팔아서 망했나? 안 팔아서 안 망했잖아요. 돈을 더 벌었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존니 대표가 뭐라고 그래요? 주식은 밥 먹듯이 사서 그냥 묻어두는 거다. 팔고 사는 게 아니다. 지나가서 보면 다 부자 됐더라.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는 거죠. 기업이 좋은 기업을 사야 되는데 부실 종목을 사놓고 장기 투자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상장 폐지되고 감자 돼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대상선이 실적이 좋은가요? 적자투성이의 부실 기업이었잖아요. 한진해운이 돈을 잘 벌었나요? 적자투성이의 부실 기업이었는데 깡통났지요. 그러니까 망했지요. 돈을 꾸준히 버는 기업을 그러면 한번 보자. 자, 그럼 망하는 건지 아닌지 한번 대한약품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꾸준히 깎아줄 때마다 저축하라고 그랬죠. 그죠? 깎아줄 때마다. 왜 뛰어 올라가도 왜 올라가냐? 그러면 2000 리먼 사태에 얘가 그러면 망했나요? 예? 다몽님이 말하는 대로, 자, 그러면 2008년에 리먼 사태가 와서 이 기업이 망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리먼 사태에 이 종목을 사서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얼마나 부자 됐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얼마나 부자 됐을까요? 예? 1575%입니다. 여기 1000만 원만 다 쓰면 얼마요? 1억 5천을 벌었습니다. 망했나요?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엉터리 이론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장기로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실 기업을 사가지고 여러분이 장기 투자하다가 깡통나고 감자당하고 어떻게 해요? 상장 폐지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 듣고 사거나 부실 종목을 추천받아서 사거나 그죠? 한진해운 깡통, 현대상선 5대1 감자 깡통 전부 깡통했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봐요. 왜 주식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갔기 때문에 망한 거죠. 남의 정보나 듣고 부실 기업을 매수했다가 깡통나는 겁니다. 자, 심리적으로 그래서 투자자들은 투자해서 흔들리면 본전만을 생각해서 물타기를 하거나, 그죠? 몇 년이 지나서 본전이 오면 이제 됐으니까 매도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업이 본전이 온다는 것은, 주가가 본전이 온다는 것은, 이제 떨어졌다가 본전이 오는 것은 기업에 어떤 변화가 오는 거죠.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더 좋은 일이 기업에서 내부에서 생긴다든지, 그럼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더 들고 가야 되는데, 다 팔아버려서 없습니다. 돈이 수익이 날까요? 자,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면서 본전하러 시작했다면 차라리, 마음 고생하지 말고 은행에 정기적금을 해놓으면 망하진 않겠죠. 돈은 못 벌어도 별로. 그죠? 허리 의료원이 전문가님 속이 상합니다. 하, 진작 알아서 여기다 그냥 묻을걸. 제가 7년째 지금 적금을 부는데 적금을 부는데 얼마에서? 7년째? 예, 5%씩 준대요. 그럼 5735 지금 35% 났나요? 35% 났습니다. 은행에 딱 적금 보태 35% 받았대요. 7년째래요. 10년 적금이래요. 여기다가 10년 적금을 2008년에 했으면 몇 배를 벌었을까요? 그랬더니 아, 왜 나는 그걸 못 났을까? 아, 불경기가 있나요? 제약은 불경기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프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적금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3년을 유한양행 들고 가서 부자가 되고, 그죠? 28명의 가족 친척들이 동국제약을 30년 들고 가서 다 부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아, 여기다 진짜 1000만 원 담고 적금을 보는 걸 여기다가, 예? 1000만 원 담고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1000만 원이 1억 5천이 됐는데 그런 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그거 갖고 와서 부동산 사서 이렇게 돈 벌까요? 부동산도 못 이겨요, 주식을요. 추천주 많이 줬잖아요. 추천주요? 그죠? 주치님? 추천주. LG 6%에서 깎아주면 사보라고 그랬잖아요. 5G 아직 안 끝났다. 그죠?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본전하려고 시작했다면 처음부터 마음고생하지 말라는 거야. 차라리 자신 없으면 은행에다 적금 넣어놓고 내비둬요.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내가 최소한 길게 10년을 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10년을 보유하라고 생각하고 템플턴의 방에 오라고 그러면 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 템플턴 자산운용에서 대한민국에다 주식을 투자하면 기본이 5년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식이 3년에서 5년을 들고 가라고 지금같이 줄기차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3년에서 5년을 들고 가다 보면 어떤 종목은 고평가나서 잘라야 될 종목이 나오고 어떤 종목은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30% 50%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랬다가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시뮬레이션 백테스트를 보여준데도 자꾸만 흔들리잖아요. 좋은 기업이 여러분을 절대로 망하게 해주지 않는다. 기업을 분석해서 기업이 돈 버는 기업이라면 위험한 기업이 아니라면 자본 잠식이 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맘 놓고 들고 가도 걱정 없다 그래도 사람들은 주가 때문에 흔들려서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더더구나 여러분이 추천주가 자본 잠식 유보율 다 까먹었는데도 그냥 매수해서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정지당하고 감자당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벌었어요? 카페 가입해서? 카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블로그를 많이 오셔야 돼요. 블로그에가 더 훨씬 더 자료가 많아요. 카페는 옛날 거라서 예, 블로그에서 한 거를 올려줍니다. 예, 이게 제 블로그인데요. 행복투자 블로그, 네이버다 행복투자 블로그를 치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즘엔 S가 하나 더 붙었네요. 옛날에 HTTP였었잖아요. 근데 S가 하나 더 붙었네요. 저도 처음 봤는데 이게 행복투자 블로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조급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으면 며칠간의 시장 상황이 마음이 흔들리고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리저리 끌려당기는 거예요. 주가는 경제 흐름과 돈의 큰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길게 보고 그죠? 그에 맞게 여러분이 대응하면 무슨 걱정을 해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사려는 거예요. 개별 종목의 가치를 판단해서 매수하고 시장 흐름이나 경제 전망에 좌우되지 말라. 누가 그럴까요? 최고의 명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별 종목의 가치를 판단해서 매수하고 시장 흐름이나 경제 전망에 좌우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은 시장 흐름이나 경제 전망에 좌우되잖아요.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것이지 그 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존 템플턴. 시장이 강한 상승으로 화답할 때 종목의 수익을 함부로 제한하지 않는 강한 믿음이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내가 그냥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잘라버린다든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 들어올 것이라든지 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종목이 얘기했나요? 이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갈 거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 났다고 자르는 건 다 누구예요? 주가인가요? 여러분인가요?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요? 주가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시장 흐름이 중요한 건 물론 시장 흐름이 전적으로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업이 돈 잘 버는 기업은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얘는 계속 이 한동안 이거 못 갔잖아요. 박스권에서 못 갔잖아요. 그들이 또 솟구치잖아요. 이렇게 누웠으니까 누운 만큼 더 가겠지 뭐. 갈 때까지 가봐라. 우리 이런 부분 제가 뭐라고 하죠. 절대로 추세를 꺾을 때까지는 팔지 마라. 강력하게 보유해라.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라 그러죠. 이격이니 뭐니 다 그런 얘기 다 필요 없는 거다. 이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추세를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거 좀 이만큼 이격 났으니까 이제 잘라야 된다고 다 잘라버리고 여기 와서 사라 그러면 못 사죠. 템플턴은 안 잘랐으니까 추가 매수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아유 저 뭐하니 많이 올라서 이제 다시 사라 그러면 못 사. 무서워서 못 사. 정말일까요? 정말이지요. 자, 한국 카본 처음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잘 가는 종목은 아니다. 좋은 기업이 꾸준히 모여서 수익을 키워. 자, 본전을 위해서 했나요? 그냥 놔뒀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본전? 여기 오니까 뭐라 그래요? 대본에. 본전 왔으니까 잘라도 되나요? 아니, 본전 하려고 주식했습니까? 아, 그건 아닌데. 그러면 뭐 그냥 보유해도 되잖아요. 지금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여기서 사놓고 본전 오면 자르려고 그래요. 아,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어디서 잘라먹어요? 그랬더니 안 잘라먹었어요. 떨어졌습니다. 기업이 나쁜가요? 아니죠. 그랬더니 여기 올라왔어요. 본전했어요. 아, 이제 본전했으니까 잘라야 됩니까? 본전하려고 주식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요. 그럼 왜 잘라야 되는 건데요?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럼 본전하려고 그랬으면 은행 갖다 놓으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왜이 생고생을 해가지고 그죠? 주식을 해요. 아, 이자가 적기면 또 안전한 투자를 할수 있잖아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떡하나? 그냥 사서 묻으라는 거예요. 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이상 없잖아요. 이것도 보여요. 우리은행. 제가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추천 나갔습니다. 우리 유령들이 있으니까 다 알죠. 저번에 뭘 했어요? 딱 올라갔습니다. 2016년에 폭락을 했죠. 왜? 금리 올린다고 그래서. 그 2월 15일 날 금리 올린다고 난리 친 다음에 제가 자 추세를 살렸다 매수 들어간다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예대금리와 대출금리가 차이기 때문에 은행은 실적이 좋아지니까 강력 매수해라 그래서 주도주로 간다 매수를 시작한 겁니다 8월 27일 2016년 8월 27일 은행주 4대 은행을 사라 제가 그랬습니다 웃더라고요 투자자들이 4대 은행 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거 사라니까 여기서부터 너무 40%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고. 못 샀대요. 그냥 쳐다만 보고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 거죠. 자, 아까 금융주 폭락했으니까 위험하죠. 어떻게 될까? 차익 실현하고 도망가는 방법도 되죠. 3년 만에 본전 왔다고 해서 보험회사 직원이 저한테. 제가 보험 3개를 가입하니까 고생이 심해서 자르려고 한대요. 3년 동안 만에 본전, 아, 더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왜 잘라요? 그랬더니, 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수지요. 전문가님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올라갔죠. 이제는 뭐요? 먹고 나와야 될 가능성이 커졌죠. 우리나라 예금 금리 올렸지만 대출 금리를 다 막았으니까 실적이 4, 4분기에는 제가 볼 때는 부진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차익실현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리원들한테 자 이건 또 뭐죠 아 천기누설 막 해버린다 차트를 본게 아니라 펀더멘털 측면에서 앞으로는 힘들 거 아니겠나 부동산 경기를 팍 죽여버렸고 대출을 다 막아놨으니까 이제는 은행주들이 힘을 못 쓰. 물론 지금 기준금리를 올렸으니까 대출금리 올려서 수익을 더 나는 건 사실인데 대출금리를 죽였기 때문에 수억 벌었대요. 아유, 축하드려요.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방법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고점에서 50% 하락했으니까 싸다고 샀어요. 그죠? 주가가 끊임없이 하락하자 본전 심리로 물타기를 계속 13번을 했어요, 13번. 오죽하면 물타기 대왕이라고 그랬어요. 투자 중에 가장 나쁜 투자 방법이 바로 떨어지는 데 물타기 하는 거예요. 냉정히 알았어요. 아, 참. 그다음에 투자 중에 가장 나쁜 투자 방법이 뭐죠? 하락하는 종목에 물타기요. 그 6년간 지나 5년간 떨어졌는데 주가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잖아요. 5년간 떨어져 5년간. 돈한 푼도 못 벌고. 얼마나 무서운 거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이었었거든요. 그게 모르니까 개인들은 많이 깎아주면 사요. 명품은 많이 깎아주면 사도 돼요.
오늘 루이비통을 100만 원짜리를 50% 세일해서 50만 원 갑니다. 여러분 사볼 필요가 있겠죠. 자, 휘슬라의 독일 제품이, 그게 100만 원짜리가 50%에서 50만 원을 줍니다. 그건 사도 돼요. 돈이 돼요, 오히려. 더 비싸요, 지금은. 아내가 100만 원 주고, 그 뭐죠? 전기,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더 비싸대요. 솥단지도 그렇고. 뭘 모르겠어요. 60만 원 샀더니. 그거 고장났다고 어떤 사람은 버리라 갔더니, 저기, 인덕션? 예, 인덕션. 그 다음에 또 뭐죠? 지난번에 뭐요? 휘슬라 밥솥을 세상에 고장났다고, 예, 이제 버리라고 했더니, 그게 지금 얼마 가는 줄 알아? 올라서? 60만 원더 가?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와서, 그걸 수리했대요. 아, 이거 팔아도 지금, 이런 건더 올라. 주식은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요,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물타기 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비중을 줄이는 거는 마저도, 떨어질 땐 비중을 줄이면 손실이 줄어들지만, 여러분이 비중을 늘리면 수익률은, 손실률은 줄어들지 몰라도, 손실의 액수는 점점 커져서 여러분이 참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떨어질 때, 어떡하라? 제발 물타기 하지 마라.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안 되면 물타기 하지 마라. 신신 당부랍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아파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를 한바탕 듣고, 그럼 산타랠리의 수익을 맛볼 수 있는